홀라, 아토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아침 인텔 관련한 조금은 뭐 씁쓸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. 뭐 왜 자꾸 이런 구도가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렇다고 제가 의도하고 그렇게 전해드리는 건 절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. 자, 이번에는 AMD 소식입니다. 뭐 다들 기다리고 계실 AMD의 라이젠 3000 시리즈와 함께 출시될 새로운 X570 칩셋 탑재 메인보드에서 기대하고 있는 요소 중 하나는 바로 PCI Express 4.0의 적용일 겁니다. 물론 해당 규격을 지원하는 주변 기기가 나와줘야만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겠지만 뭐 꽤 오랫동안 고여왔었던 PCI Express 3.0에서 다음 세대로 넘어간다는 건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여러 사용자들을 좀 불편하게 만들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. AMD는 라이젠 3000 시리즈가 출시되더라도 X570이 아닌 기존의 X470이라든지 뭐 B450에서 새로운 라이젠 3000 시리즈를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혀왔습니다. 그러니까 2020년까지는 현재의 AM4 소켓 호환성을 보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에 뭐 이거는 예상했었던 내용이지만 그러면 새롭게 적용되는 PCI Express 4.0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X570 칩셋 탑재 메인보드로 넘어가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 불편함이 있었죠. 뭐 당장에는 사용할 수 있는 주변 장치가 없기 때문에 뭐 상징적인 의미가 크겠지만 왠지 모를 불편함과 뭐 역시 100%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뭐 결국 메인보드 바꿔야 하는 거네 라는 볼멘 소리가 나올 만했죠. 그런데 어제 이와 관련한 새로운 소식이 있었습니다. 우선 레딧의 한 사용자가 올린 스크린샷이 발단이 되었는데요. 기가바이트의 어러스 게이밍 7 와이파이 X470 메인보드를 사용하는 이 유저가 F40 바이오스를 적용했는데 PCI Express 4.0을 지원하는 메뉴가 확인되었다라고 글을 올린 겁니다. 또 이와 더불어서 어젯밤에는 그 모모모 US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B450 어러스 프로 와이파이 메인보드에도 F40 바이오스를 적용했는데 마찬가지로 PCI Express 4.0을 지원하는 것을 보았다는 글을 또 올렸습니다. 물론 아직 공식적인 제조사 코멘트는 없는 상황이지만 이로써 PCI Express 4.0을 기존 X470 및 B450 칩셋 메인보드에서도 지원하는 것으로 네,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뭐 추가적인 내용으로는 첫 번째 PCI Express 16배속 이 슬롯에서만 4.0이 호환된다고 합니다. 뭐 즉 이 슬롯만 CPU의 PCI Express 레인과 직접 연결되고요. 나머지 슬롯은 뭐 PCI Express 3.0으로 호환이 되고 PCH와 연결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. 또한 단일 M.2 포트가 PCI Express 4.0 속도로 실행될 수 있다고도 합니다. 물론 이 부분은 뭐 메인보드마다 또 제조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. 어쨌든 기존 X470이나 B450 메인보드를 사용하셨던 분들에게는 상당한 희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. 마지막으로 기가바이트 X570 어러스 라인업에 대한 이 세부 정보가 하드웨어록스의 안드레아스 시칠링에 의해서 공개되었습니다. 관련 내용은 뭐 여기 트위터에 공개된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. 뭐 제 눈에는 네, 읽기 쓰기 속도가 딱 띄는데 미쳤네요. 네. 자, 조금은 씁쓸하긴 합니다. 이런 소식을 전하면서 왜 씁쓸해하느냐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원래 이 싸움이라는 게 어느 정도 이 싸움 같아야 볼만한데 AMD에서 나오는 소식들과 그 다음에 현재 인텔에서 나오는 소식을 비교해 놓고 보면 이건 뭐 싸움이라기보다는 아시겠죠? 네, 좀 그래요. 어쨌든 AMD가 이 기세를 몰아서 기대 이상까지는 바라지도 않으니까 기대만큼만 제대로 된 결과물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리고 시장 점유율 및 이 브랜드 파워를 좀 더 키울 수 있는 기회로 삼아서 좀 더 타이트한 이 경쟁 구도로 나갈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.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새로운 소식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알람 설정도 꼭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